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그 E박스에 새로 추가된 리그 카메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그 카메라는요, 리깅된 카메라를 만들어주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먼저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뭐 여러 개의 레이어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먼저 리그 컨트롤이라는 이런 널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숨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건드리지 마시고요. 다 구조가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요. 자, 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리그 컨트롤러를, 예. 자, 먼저 리그 로테이션. 이게 헤딩, 핀치, 뱅킹. 예,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좀 보시기 위해서 제가 커스텀 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카메라도 조금 미리수를 좀 줄여서, 예, 보시기 편하도록.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헤딩. 그러면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Y축이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 다음에 핀치, X축에 해당하는 거겠죠. 자, 다음에 뱅크.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커스텀에서 보시고, 아, 먼저 요것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쪽에 있는 거, 트래킹. 트래킹이라는 거는 이렇게 앞으로 다가가고 뒤로 빠지고 이걸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액티브 뷰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카메라를 조금 더 빼겠습니다. 뒤쪽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헤딩, 핀치 얘네들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은 예. 각도나 이런 거 잡아두시고요. 뭐 얘네들을 가지고 애니메이션 시켜도 되겠죠.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두 개, 트래킹도 키를 잡을까요? 그래서 뭐 여기까지 뭐 트래킹이 줌인 되면서 뭐 세우고 얘는 예, 뭐 이렇게 세울까요? 네. 그럼 요게 애니메이션이 잡히겠죠, 그대로요. 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이용하면 좀더 편하게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고요. 자, 리셋 시키겠습니다. 네, 키도 다 지우고요. 자, 다음 이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뭐냐? 이건 카메라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커스텀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랑은 좀 정반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축, 카메라 바디를 기준으로 회전시키는 겁니다. X, Y, Z축.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을 시키는가에 따라서 이 카메라 로테이션으로 애니메이션 시키는 게 좋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헤딩, 핀치, 뱅크 이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시키면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실 수 있게 지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요. 먼저 이 카메라 리그 널이라는 건요. 이 카메라가 링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을 움직이면 이렇게 카메라 바디가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액티브에서 봤을 때 내가 카메라 널을 이동을 시키면요. 이렇게 카메라 전체가 이동하기 때문에 물체가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싫을 경우, 어떤 물체를 고정으로 바라보고자 할 경우에 여기서 지정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타겟 레이어를 뭘볼 건지.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얘를 타겟 레이어로 삼고 싶다는데 이게 이제 플러그인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엘리먼트 3D에서 여기서 뭐 널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아까 이 카메라가 있는 곳에 크리에이트 널을 하나 해서 야 카메라의 중심 부분, 예, 요게 카메라의 중심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도록 여기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얘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요. 이제 이 카메라 바디를 움직여도 카메라 바디는 움직이지만 실제로 바라보는 것은 예, 저 널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액티브뷰에서 보시면요. 예, 아무리 카메라를 내가 이동을 시켜도 예, 항상 저 핸드폰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쓰시는 겁니다. 당연히 이 널을 움직이게 되면 예, 얘도 따라가게 되어있죠. 자, 그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일단 넌으로 해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토포커스, 뭐 이건 좀 이따 보죠. 이건 포커스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그 스피드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는, 여기 이제 오토가 붙은 것들은요. 다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자, 어떤 구조냐. 예,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얘를 가지고 먼저 제가 리그로 잡겠습니다. 뭐 트래킹을 좀더 빼고요. 네, 그다음에 뭐, 네, 뭐 헤딩을 좀 돌려놓겠습니다. 네, 이쯤에서부터 할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가 애니메이션을 잡을 건데요. 예, 이런 키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이 스피드를 갖고 애니메이션 잡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한 4초 정도 갔을 때, 예, 뭐 헤딩도
반대로 뭐 이렇게 좀 많이 돌게 만들까요? 이 정도. 그다음에 뭐 핀치는 이렇게 거꾸로 쓰게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래킹 같은 경우는 좀 다가오게 만들까요? 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요 여러분들이 지금 CTA에 있는 여기까지 이 속도가 그대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계속해서 애니메이션이 이루어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키가 없어도 얘는 계속 이 속도로 애니메이션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어떤 스피드를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직접 컨트롤하고 싶을 때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뭐 핀치를 막 돌려버리셔도 되고요. 예, 그럼 뭐 마구잡이로 돌겠죠.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스피드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잡을 때 굉장히 쉽게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거. 예, 아래쪽에 있는 거는 말 그대로 카메라 로테이션 스피드입니다. 카메라 로테이션 스피드요. 예를 들어 커스텀에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카메라 로테이션은 이거였죠. 이쪽이면 이렇게 돌고 뭐 이런 것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막 이쯤 갔을 때 Y축 스피드를 뭐 이쯤까지 해주고 싶다. 그러면 요 스피드대로 계속해서 돌게 됩니다. 카메라는요. 얘도 마찬가지 뭐 X, Y 이것도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그대로 돌게 됩니다. 자, 리셋시키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리그 무브먼트입니다. 이거는 뭐냐? 이겁니다. 이거. 이 널. 이 널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널을 움직일 때 우리가 이렇게 화면상에서 키를 잡고 움직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2초 정도 흘렀어. 2초 정도 갔을 때 X축으로 뭐 계속 한이 정도 속도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 속도로 흘러갑니다. 얘는. 네, 뭐 Y도 마찬가지고요. 네, G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위그를 이제 그 움직임에 여러분들이 위그를 좀 추가를 시켜줄 건지 말 건지, 네, 그거를 사용하는 거고요. 자, 한번 예, 리셋을 시키고요. 뭐 간단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어 보죠. 자, 뭐 예를 들어서 20mm 정도로 아주 과격하게 앵글로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네. 트래킹은 좀 빼도록 하죠. 네, 그다음에 예를 뭐요 예, 이렇게 예, 미 예, 밑에 쪽에서부터 할까요? 예, 막 요쯤에서부터 뭐 핀치를 좀 돌려놓겠습니다. 예, 리그 애니메이션 잡겠습니다. 예, 헤딩으로 요쯤에서부터 예, 요쯤에서부터 하죠. 자, 그래서 뭐한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은 예,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얘를 오토 스피드로 잡겠습니다. 오토 리그 스피드로요. 그래서 헤딩을 좀 돌리겠습니다. 요 정도? 예, 요렇게 돌릴까요? 이쪽까지. 자, 그 다음에 리그 무브먼트로 해서요. Y축으로 좀 올라오게 하겠습니다. 예, 요 정도. 예,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핀치, 뱅크 이런 걸좀 조절해서요.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뱅크를 조금 요 정도 돌릴까요? 너무 많이 돌리지 않고요. 자, 그럼 이쪽 갔을 때, 예, 뱅크를 좀 돌려놓겠습니다. 다시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서 살짝 뱅킹이 되는, 예, 조금만 더 돌려놓겠습니다. 예, 이쪽 갔을 때 뱅킹을 이 정도. 예.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애니메이션이 예, 별다른 키 없이도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색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다시 리셋 하나 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예, 얘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핀칩 쪽으로. 일단 뱅킹을 살짝 돌려서. 이렇게 옆으로 한번 보죠.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싶을 때이 오토 포커스를 이용하시면 좀 편합니다. 예, 오토 포커스여서 예를 들어서 오토 포커스를 쓰겠다라고 지정을 하시면 이렇게 포커스, 뎁스 오브 필드가 먹는데요. 이때 자동으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곳이 어떤 레이어냐 이겁니다. 자, 지금은 요게 돼 있죠? 리그요.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에 커스텀에서 보시면요. 요 카메라의 포커스가
예, 요 리그 카메라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너를 하나 만들고요. 뭐, 자, 너를 3D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너를 가지고 나는 포커스를 저 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포커스가 너에 맞춰진다. 그러면 당연히 이 너를 움직이면 거기에 맞춰서 포커스가 자동으로 맞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건지 요거에 따라서 포커스 맞춰지는 것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할 때이 오토 포커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그 CS5, 그러니까 5 버전이죠. 5 버전은 이 카메라를 보시면요, 이 Depth of Field의 Expression은 거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On/Off를 이걸로 사용 못 하시고요. CS5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수동으로 On/Off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예, 요걸로 On/Off 시키시지 못하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예, 이렇게 해서 포커스, 뭐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예, 조금 더 줄까요? 표처리요. 한40 정도. 예, 얘도 한뭐200 정도 많이 줄이겠습니다. 일부러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이거를 이용해서 예, 어디에다 포커스 맞출 건지 예,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상태라면, 뭐 예를 들어서 얘도 애니메이션 한번 시켜볼까요? 자, 처음에 여기고 뭐 이쯤 가는 동안 예, 리그를 움직이겠습니다. 오토 무브로. 자, 리그 X축이 되겠네요. 예, X축으로 흘러가게끔. 아이고, 죄송합니다. X축이 아니네요. G축이네요. 아이고, 예, Y축이네요. 자, 얘가 예, 요렇게 지나가게 만들까요? 자, 얘를 좀만 더 진행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만들었을 때요, 여러분들 이 포커스를 보시면요, 너무 많이 포커스가 가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액티브 말고 커스텀 베이스 보시면요, 얘가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면 포커스가 너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이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여기 화면이요. 그리고 자칫하면 에러가 나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오토 포커스에 보시면은 디스턴스 리미트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지나가다가요 80 정도라는 거리, 여기서 지정된 거리까지 오면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나는 걸좀 방지할 수 있겠군요. 자, 예를 들어서 얘를 좀더 멀리 하고 싶다면, 얘를 조금 더 멀리, 그래서 뭐 에러 나는 걸 방지하고 싶다면은 이런 식으로 쭉 다가와서 예, 240 거리 이후에는 더 이상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예, 커스텀에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쭉 다가오다가, 그죠? 여기서부터 쭉 다가다. 너무 많이 했나요? 예. 쭉 다가오다가 180이란 거리까지만 오면 더 이상 다가오지 않고 그 포커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난 거를 좀 방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예,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예, 요 옵셋 디스턴스는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포커스를 널이 아니고 그냥 리그 카메라에다 맞추겠습니다. 리그 카메라에다가요. 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나는 포커스가 초점이 여기가 아니고 뭐 조금 더 앞이나 뒤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리그를 움직여야 됩니다. 얘를 움직이면 카메라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죠. 위치 잡기가. 이랬을 경우에 옵셋을 좀 이용을 해서 조금 멀리 보내든지 조금 가까이 오든지 예, 요거는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옵셋을 이용해서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실 때 예를 들어 내가 포커스 맞는 부분을 조금 조절하고 싶을 경우가 있다면 뭐 조금 앞으로 땡긴다든지 조금 뒤로 민다든지 예, 이거를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 조금만 예,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앞쪽으로 좀더 다가오게끔 예, 혹은 뭐 뒤로 가게끔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 이 값을 아무리 조절해도요, 이 리미트 값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놨으니까 좀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에러 나는 거는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이 리그 카메라를 이용을 하시면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리그 카메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리그 카메라를 하나 만들었고요. 액티브 뷰에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건물이 있는데요. 빌딩이. 자, 얘를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얘도 뭐 카메라를 50mm보다 뭐 35mm 정도. 예, 그래서 탑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이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만 예, 좀 이동을 하죠. 요 정도, 예, 요 길을 따라가도록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거할 때는 이제 커스텀에서 보시면서 작업을 해도 좋습니다. 예,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 자, 얘를 갖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잡도록 하죠. 자, 먼저 얘를 쭉 앞에서부터, 예, 뭐 뒤쪽으로 오는 걸로 해보죠. 자, 얘가 얼마나 앞으로 가야 될지, 예, 뭐 액티브 위에서 좀 볼까요? 포지션, 예, 뭐, 지축으로 쭉 가겠습니다. 뭐, 이쯤 할까요? 예, 뭐, 이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대충. 자, 그러면 이제, 액티브 뷰 말고 커스텀 뷰에서 보면서 작업을 하도록 하죠. 자, 예, 아이고, 포지션 키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얘가 여기서부터, 예, 뭐, 이쯤까지 할까요? 10초까지. 네, 10초까지 쭉 이쪽으로, 뒤쪽으로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리그 카메라. 예, 리그 카메라의 무브먼트에서 Z축으로 예, 쭉 이동을 시키자. 이쪽까지.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얘는 그냥 뒤쪽으로 쭉 빠지는 거죠. 예, 건물이 쭉 밖으로 빠지는 건데요. 자, 얘를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예, 카메라가 뒤로 가다가 얘가 다시 이쪽을 바라보게끔, 그러니까 뒤쪽으로.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셔야 되는 게요. 자, 먼저 리그 카메라로 회전시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돌리면 적일 기준으로 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때 사용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예, 카메라 로테이션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이용해서 Y축으로 이렇게 바딜 기준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얘를 키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진행을 시키도록 하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쯤까지. 180도 돌려버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액티브에서 보시면요. 이런 겁니다. 카메라가 쭉 뒤로 빠지다가, 예, 이렇게 돌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먼저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6키 눌러서 보시면서요. 이게 뭐야? 아, 예. 키가, 아, 제가 오토키를 아까 켜놔서 키가 생겼네요. 자, 한번 그냥 돌아가면, 예. 이렇게 돌면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뱅킹을 사용을 하겠죠. 자, 이때도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요. 자, 카메라 뱅킹은요. 리그에서 뱅킹을 시키면은 제대로 먹습니다, 지금은. 예, 뱅킹이. 그런데 이게 실제로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요, 뱅킹을 시키면은 뱅킹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마치 핀치처럼요. 예, 이건 왜 그러냐면, 이 리그라는 거는 얘한테 페어런치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리그를 시키는 게 아니고요. 예, 얘를 가지고 뱅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자, 여기 돌아가는 동안 예, 여기까지 자, 이키 눌러서요. 예, 완전히 돌아오는 걸로 하고요. 자, 그다음에 요쯤까지 갈 때, 요쯤까지 갈때 뱅킹을 액티브에서 보시면요. 예, 살짝 예, 요쪽으로 돌릴까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꺾어지겠군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정상적으로. 예, 요쯤까지.
자, 이때도 그냥 돌아오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한 요쯤에서 살짝 뱅킹을 조금 더 꺾도록 하죠. 예, 꺾었다가 다시 정상 쪽으로 돌아오도록. 예, 얘도 뭐 조금만 뺄까요? 자, 그래서 얘 일단, 예, 이지 이지 주고요. 자, 그래서 얘 잠깐만 한번 램프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램프리뷰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백으로 갔다가 쓱 돌면서 앞으로 진행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예, 아무래도 좀 떨림은 좀 넣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위글 같은 거 살짝 이용을 하시면 좋죠. 자, 위글 같은 걸 하나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떨림을 갖게 됩니다. 떨림을.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램 프리뷰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네, 이제 렌더링이 걸렸고요. 예, 보도록 하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흔들흔들거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흔들흔들거리죠. 자, 이 흔들흔들거리는 거더 많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 프리퀀시를 좀 많이 줘볼까요? 한3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앰퍼저 범위도 뭐 한8 정도 높여볼까요? 자, 램프리뷰 한번 볼게요. 뭐 굉장히 많이 흔들릴 겁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자칫하면 좀 어지럽죠. 하지만 이제, 예, 보여드리는 거니까 어떻게 흔들리는지. 자,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 그 스테디캠으로 들고 찍듯이. 예, 해서, 너무 많이 주시면 어지러우니까요. 적당히 주셔서 위그인 이런 거 줘서 좀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리그 카메라를 이용을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 카메라 워킹을 할때 조금 더 편하게, 그 다음에 작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일이 이런 것들을 만드실 때 굉장히 많은 익스프레션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